헤이 아 하이요 다들 하이 하이요 와 와 뭐야 영원 어디가 야 이게 근데 사람들 모일 때 견자이님이 쓰면 편한 게 견자이님 몇 시 하자 그러면 딱 사람들이 아 그래 견자이님만 쓰였으니까 알아서 다 따라하는 게 이게 편해 살짝 신이 내린 어명 같은 거지 해가지고. 어명 어 맞아 딱 그게 맞아 존나 좀 무서워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견자이님 저 9시에 가는 그래 9시로 하자 마님께서 9시랍니다 거기서 나중에 1분 늦어가지고 늦게 오잖아 코아야 늦었네? 이번 이제 그날 이제 아 내가 언제 그래 아 맞아 맞아 언제 그랬어 얘들아 정신 차려라 야 그래 말 조심해라 이거 너무 아니야 눈치 끝에 눈치 껏 얘들아 눈치 껏 아 그래 눈치 띄십시오 다들 다들 방금 켰어? 아, 나 켰음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이거를 맵을 어.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아 응. 들어와서 앉아있으셈 오케이 야. 님들 맵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합방은 마크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늘 그랬던 곳이죠 예 약간 친정 같은 느낌이야 여기서 안 하면 그게 더 어색해 항상 모이는 곳이야 짜잔 진짜 퀴즈가 좋다 요렇게 있습니다 자 나는 시작할까요 몰라. 그러면? 시작합니까? 네 기다려봐 좀 쉬운 거 됐으면 좋겠다 기지 여러분들이 적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적은 거 그대로 읊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수수께끼를 푼다는 말을 왔다는. 약간 공팟계 제일 걱정돼. 공팟계. 굿. 제일 걱정되는 게 공팟인 게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응. 걱정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나야 혹시? 아니 나. 무슨 말이야? 당연하게 나. 무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이겨? 아, 그러니까 예, 그럼 시작할게요. 예. 예. 오늘의 컨텐츠 기부가 좋다. 예. 참가자들 어? 환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기부방이라고. 예.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자 문제 가져오라고. 나만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져오시라고. 아니, 퀴즈 제가 왜 기부야 갑자기? 좋은 일 한다고는 들었는데 기부빵이라고 기부빵 퀴즈라며 아니 퀴즈가 좋다라며 야 바뀌었어 미친 바뀌었어 뒤를 보시면은 로고가 바뀌었어요 기부가 좋다 야 아, 미친 여러분들이 나 확인하셨었잖아요 그때 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저는 그대로 내드릴 겁니다 예, 총 10문제고요 아, 두 문제씩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아 어쩐지 약간 이거 질문 만들 때 아, 자꾸 빠꾸를 넣더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도 계속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합방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 없거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의 문제로 진행이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상식 퀴즈니 뭐 그런 거니 뭐 하면은 뭐 자기가 멍청해 보일 수 있다 이런 걱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당 제가 상금하고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를 맞추신 분은 그 수치만큼 네. 기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 잠시만요. 저희가 각자 개인 합의로 예, 본인 돈으로죠. 기분들. 아, 너무 신난다. 와. 아,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인데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만약 자기 문제가 나왔다. 근데 안 빠져도 돼요. 제가 자비를 베풀어 드립니다. 안 빠지고 그대로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 버튼 누르고죠. 저의 문제예요. 이거 정답 뭡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죠. 다들 기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문제도 이렇게 맞추고 서로의 이런 와. 상식을 대결해 보자. 좋은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너무 좋다. 나 너무 기부하고 싶은데 진짜. 와, 코야 너도? 나 작년에 기부하고 올해 하지 못했거든. 아, 저기요, 류민님. 류민님, 질문 있어요. 예. 아, 너무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네. 혹시 싫으신가요? 아, 예. 좋은 건데 약간 양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자이언 이걸 누르면? 아, 인정합니다. 되나요? 남의 거 눌러도 돼요. 예. 남의 거 눌러도 되고요. 이러다가 남의 거 눌러도 되는데 저기 제 버튼 부수지 마세요, 코아님. 버튼 부수니까. 저기가 다 잡았어요, 버튼이요. 오케이. 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저 일단은... 옆에 잠깐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막아둘게요 이렇게 야 뭐해 아 여러분들 그렇게 경쟁하지 마세요 다들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안 하셔도 내가 눌러서 내가 좋다. 기부하겠다 이런 거 안 하셔도 기부하실 찬스 많으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기부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누가 옆에서 네. 팔꿈치거든요 기부다
아, 오케이.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예, 이렇게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는데 2번 문제는 구독권 한 장. 만약 본인이 맞추신다 그러면은 본인 방송에 구독권 한 장 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한 장 정도는 가볍죠? 예. 그러니까 예, 주관식이고요. 뒤에 보시면 승자가 있어요. 거기에. 질문. 예. 응? 예, 질문이요. 혹시 이게 문제를 맞추고 그때 맞췄을 때 하는 건가요? 끝나고 나서 하는 건가요? 한 명이 맞추면 되는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동시에 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그게, 다 맞추면 다 같이 문제예요. 잠깐만 질문 먼저 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럭키가 맞췄어요. 그러면 예. 게임이 다 끝나고서 이제 구독권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 문제를 맞추자마자 예. 줘야 되는 건지. 아 나중에 천천히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아.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아. 많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그 주관식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상자가 네. 있어요. 상자 안에 네. 책과 기펜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다 하나씩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아 이게 뭐 아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쉬운 걸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1 더하기 1은 2죠. 왜 그런지가요? 네. 왜 그런지를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왜 이냐고요? 예. 어? 설명 아무거나 적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알려드릴 게 있는데 문제에 탈락 없습니다. 끝까지 다 함께 갑니다. 만약 아, 자기가 아. 이번 문제에서 만 원이 걸렸는데 다음 문제에 또 맞췄다 또 기부하시면 됩니다. 아 연속으로? 아. 오케이. 예, 많이 아. 하시면 좋아요. 예, 많이 하시면 됩니다. 또 할 수 있고, 또 많이 맞췄다 또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아, 내가 분명히 할 때는 이런 컨텐츠가 아니었는데? 아니 기부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 한다고만 들었는데 예 좋은 일이잖아요. 예. 1 더하기 1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1 더하기 1이 2인데 그거에 대해서 2가 아니라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틀린 정답을 적으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아쉽게도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 설마 아, 누가 일부러 틀리겠어. 누가 일부러 틀리냐. 어? 자 고아님 저 확인 좀 해볼게요. 저 보실래요? 아니 아직 적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이거 만약에 서명을 안 하면은 이름이 예. 안 찍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서명 안 한 거면 다 럭키님 걸로 알면 되겠네. 아 서명하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이거 그리고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다 적었는데 본인만 안 적었다. 본인만 쓰레기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아니 설마 누가 그러겠어. 아니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한 명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쓰레기야. 일부러 그러려고 쉬운 문제 내신 거 아니에요? 그 정답 저는... 적었는데 드리면 되나요? 아 예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답이 혼날 것 같은데? 여기요. 아니 아 이거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 분 있어요 지금. 어? 한 분 있다고? 지금 두 분이 주셨는데 한 분이 틀렸어요. 아, 이걸 그럼... 틀렸다고? 아 럭키야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아니 럭키 누나 그렇게 기부하기 싫었어? 아니야 실망이야. 나는 저기 공부하님 저 영어 읽을 줄 알거든요? 1 더하기 1인 이유는 리오미가 개멍청한 새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알거든 나? 어, 뭐야 해석할 수 있었잖아. 영어 잘하는 건 모임? 어 모임? 아니 어차피 기부해야 될 걸 여기나 박아야겠다 싶었는데 조만해. 자 한 분만 주시면 되고요. 예. 약간 이분 고뇌하시는데요. 얼마나 말아야 될까 기부하기 싫으신 거 아니죠 설마. 예. 자 문제를 이제 다 읽어주세요. 아 일단은 첫 번째 주신 분은 예 1 더하기 1은 2라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 정답 처리인가요? 와 너무 싫어.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정답이 제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안 돼요. 아버지가 건들면서 건들 수가 없어요. 그쵸 저희 아버지가 네, 가르쳐 주신대요. 네.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정답 주신 분은 사실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창문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나 근데 누구야? 이 드립력이면 조금 살짝 초등학생 정도의 드립력이거든? 이건 럭키야. 아, 근데 아, 이거는 수준 실화야? 아니 맞는 말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창문.
자 일단 3번은 아... 본인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The reason why 1 플러스 1 is 2 is because of the fact that Ryum is a stupid fucking idiot. 너? 네, 해석을 하면은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이유가 제 멍청한 병신새끼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정답 처리 아닌가요? 그쵸, 저것도 정답이죠. 네,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잖아. 맞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연수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란데 아 이거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 아 재밌었으니까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내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돼요, 예. 아 배꼽 사라졌잖아. 아니 아 정답일 수밖에 없지. 방송이잖아요. 아니, 방송인데 아, 웃기면 정답이에요. 웃긴 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 생각을 하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 내 배꼽이 어디 갔지? 아, 여러분들 1라운드는 다 같이 기부를 아. 예, 구독권 한 장을 쏘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아. 네, 바로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뭐야 왜 이번에 내 거는 왜 만원 기부 야 예. 잠깐만 내 거는 왜 예. 읽지도 않고 내 거 읽었어? 읽었어요. 그 자연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고 하는 거 읽었어요. 아. 그거 자연스럽게 스킨만 자연스럽게 스킨 아 그러면 2번 문제 예, 만원 기부고요. 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중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러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들여 들어가는데요. 이 물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객관식이고요. 뭐 5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답을 안다, 알았다 싶으면 앞에 있는 버튼을 빠르게 눌러서 정답! 정, 예. 5번! 정답 5번 단기 기억 상실 정답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우리 정답 당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 아 뭐야 그럼 저 정답 네 2번 2번 화장실 아직 근데 보기를 안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의형은 좋은데 일단은 의형은 좋았기 때문에 두 분 일단 정답 처리해드리고요. 아 뭘 말해? 아니 정답이 하나 있으면 2번이 정답이 의형이 아니 좋았잖아. 네, 의형은 네. 좋았으니까 예, 다음번 만약 맞춘다 그러면 만원에 만원 플러스로 2만원 기부를 하실 아니, 수 있도록 도대체 왜 미국선에 들어가서 단기 기여서 실질이 걸리는데 자 1번 파란지 2번 화장실, 3번 붉은실, 4번 근손실. 예, 럭키님. 3번이요. 3번 붉은실. 아 너무 재미없고 이게 정답인데. 아 진짜 정답이에요? 아 정답이에요. 붉은실을 들고 갔죠. 아 진짜 정답이라고? 예. 야, 야 너 너 기분 되게 좋아하는구나. 정답. 근손실. 근손실. 아 여러분들 다 의욕이 좋으시네요. 다 정답 드리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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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오는데 왜 근손실이 필요하다고? 유산을 오지게 해서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 그 시대 살아봤어요? 모르잖아요. 아니 괜찮았어. 아, 아 그래서 2번 문제까지 모두 다 정답을 이렇게 또 가져가시네. 아, 와 만원에 구독기도 한 장. 너무 신난다. 야 진짜 하고 싶었는데 기부. 아, 아 그래요? 그럼 다음 문제 럭키님 예 네? 먼저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아, 아, 아니, 괜찮아요. 와 좋겠다. 아, 걱정 마세요 럭키님 본인 출제 문제니까 맞추실 수 있어요. 예. 네? 본인 출제하신 거예요. 아 럭키가 낸 문제 럭키가 맞추지. 예. 이번도 아, 객관식이고요. 2만원 기부 예. 뭐지? 럭키 예 럭키님이 내신 문제고요. 각 나라마다 네. 각자의 개성 있는 국기가 있죠. 그중 캐나다의 국기는 어떤 식물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걸로 유명한데 국기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듣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단풍잎, 2번 단풍잎, 3번 단풍잎, 4번 단풍잎, 5번 단풍잎. 이 중에서 아니 뭐가 다른 거야? 정답! 뭐가 다른 거야? 5번! 정답 5번 단풍잎. 아 본인이 출제하신 건데 이거 기억을 까먹으신 건가요? 아 정답 정답 예 6번 어이. 단풍 이야기. 단풍 이야기죠? 그건 없어요. 게임이죠 그거는. 아 여러분들 의욕은 좋은데 아 의욕이 너무 앞서면 이게 더 이상 퀴즈쇼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정답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 왜 정답인데? 아니 그거 알아요. 제가 아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2번 단풍잎. 아 단풍잎 아, 2번 아니에요. 예. 아 너무 아쉽게도 아 공판은 예. 캐나다 사람인데 이걸 들려?
아 저는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정답 정답 와. 정답 예. 9번 단풍잎 선풍. 뭐하는 거야? 여기가 5번까지밖에 없는데 9번까지 나왔는데 아 굉장히 의욕이 좋으시네요. 아 정답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됐다! 아 정답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많이 기부하고 싶어서. 아 너무 신난다 기부! 와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 견자이님 예 버튼 누르셨어요 견자이님 예. 견자이님?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견제 빨랐는데 옆에 계신 분이 대신 아, 눌러줬어요. 그 가능한 예. 질문 있었고 여기 칼 있나요? 아, 왜? 퀴즈쇼에? 오호. 아 퀴즈쇼에서 본인의 장기를 떼서라도 이게 기분 나쁘니까 아, 그런 의미신가요? 아, 잠깐만 예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를 향대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유혈 상태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럼 그러면 네 다음 기회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라 이거 버튼 누르셨으니까 예, 누르셨잖아요. 누르셨 누른 게 아닌데. 상관이 없어요. 누가 누르든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 럭키님 정답 네 번 외쳤어요 지금. 아니 아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여덟 번 아홉 번까지 럭키 씨. 아니 저기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세요. 정답할 기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 맞추신 분이 지금 코아님 두 번 맞추셨고요. 럭키 한 번을 해서 이번 라운드에서 코아님 4만 원, 럭키 2만 원 기부를 예. 와, 와 5만 원 됐다. 와 기부가 스택이 싸요. 본인 기부되면 본인이 외워두시면 돼요. 아니 사실 몇 번에 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아 정답이 원래 1번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아,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늘 네. 축제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제 생각인데 아, 이거는 예. 조금 그 진행하시는 분의 그 발음이 좀 안 좋아 안 좋아서 그런데 그냥 다들 정답 드리죠 그냥.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코아님 정답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예. 아, 야, 7만 원. 예, 축하드립니다, 코아님. 좋겠다. 진짜 부럽다. 어, 좋다 좋다. 아, 모두가 정답 드려. 싫으신가요? 싫으신 거 아니죠? 너무 좋아요, 7. 럭키 패널.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고 만원에 왜 점점이 붙어있는거죠? 아니 그 이제 아니, 저 점점을 더 채운다는 소리예요. 아 더 채워지겠다? 아, 그럼 점점 한번 얻을까요? 아니 그 제가 이제 따로 너무 아, 혼자만 기부하면 다른 분들 아 그렇지 너무 혼자만 안 되겠네요. 땡땡땡까지 호들아 나 자기만 비추니까 화려한 점에 자기만 비칠 순 없잖아요. 네 그쵸 화려한 점에 자 그러면 네, 4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네 네, 넘어가죠. 네 4만원 기부고요. 이번부터 좀 점점 단계가 올라갑니다. 점점 비싸죠. 다음 문제부터는 이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 정답을 계속 안 맞추신 분은 계속 우선권을 드릴 겁니다. 우선권을 드리니까 어떻게든 먼저 누르는 게 중요해요. 예. 이번 문제는 주관식이고요. 예, 여러분들 성격 유형 테스트 중엔 MBTI라는 것이 있어요. 네. 성격의 특성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게 되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 있는 그런 유형인데 그렇다면은 사회자는 어떤 유형일까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 미친. 아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저 성격을 바꿔드릴게요 그냥. 그냥 주시면 돼요. 주시면은 제가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그래. 이런 성격을 했다가 또 온다 그럼 이런 성격을 했다가 다 바꿔드릴게요 제가. 네 그럼 지금 그, 아니겠습니까? 유미님의 그 성격을 적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 너무 많은데. 아 네 글자 영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욕 적으지 마시고. 어 네. 어, 야 너도? 야 너도? 너도? 어 나도 뭐 나도. 여러분들 기부가 너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아. 어차피 많아요 얘 예, 기회가. 지금 후반부 가시면은 그 번당 20만 원씩이거든요. 빨리 맞추는 게 좋아요. 차라리 매를 맞을 거면 먼저 맞으세요. 그냥 그 후반 가면 난리 나요 지금. 영어로 아, 이거 너무 좋아. 남들 못 영어로 영어로 적어야 돼요? 설명으로 안 돼요? 조금 됐지. 저 이거 잘 몰라서 그냥 거예요. 그냥 풀어서 해석할게요. 예. 예. 저도요, 저도요. 주시면은 제가 그냥 그 성격 해드릴게요. 제가 걱정 안 하셔도. 아 이거 무조건 님 성격이에요 이거. 아 제 그런가요? 예. 네 아. 이거 무조건 님 성격이에요. 아 성격 다른 게 되게 많은데 말이지. 제 거는 안 맞추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 원입니다. 많이 비싸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근데 매 라운드마다 그 틀린 답을 적는 사람이 나오긴 하나요? 틀린 답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부터 정확하게 채점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채점하십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도 무조건 맞추지. 자, 첫 번째 답안. 비정상 사회 적응 애정 결핍 사이코패스. 뭐랑 뭐가 된다면서요? UDIE 두 번째 정답. INFP 네 번째. 야, 너 씨발, 야, 너. 야, 야! 아, 왜? 뭐라 적었는데? 왜? 뭔데? 나도 먹고 싶어. 먹지 말고 뱉어봐. 아, 여기 있어. 먹어. 아, 여러분들 아쉽지만 제가 것 같은데? 자, 왜? 제가 그 편견 없이 정확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아쉽게도 정답자가 한 명밖에 없네요. 누구죠? 아, 정답자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누구지? 비정상 사회 적응 애정 결핍 사이코패스. 아, 정답 인정해드릴게요. 아, 그 MBTI가 아니라 저 그 한글로 적었는데 그게 성과가 됐다고요? 아, 상관없어. 제가 기분이 더러웠잖아요. 그럼 정답이에요. 아, 기분이 더러웠다 정답이라고요? 아, 제가 기분 더러웠잖아요. 그럼 정답이죠. 아, 그러면 저 얼마죠? 11만원인가요? 너무 편파적인 네, 그렇죠. 거 아니야? 아, 축하드립니다. 와, 11만원! 와, 아, 부럽다. 와, 지금까지 올 정답이네, 나. 와, 기분 좋은가요, 기분이야? 틀린 게 없어. 되게 똑똑하다고 하야. 아니, 나 나 어디 가서 똑똑한 소리를 못 들었는데 왜 여기서 똑똑해졌지?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게 지금까지 다 맞추셔도 7만원 기분인데 지금 11만원을 하셨어요. 와, 아, 대박!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누구보다 좀 앞서 나가네요? 와. 그렇죠? 예, 기부해서 말이죠. 예, 대박사건! 예. 역시! 4만원이나 앞서 나갔어. 야. 아, 근데 지금까지 정답을 안 맞추신 분이 한 명 계셔요. 한 번도? 아, 한 번은 한 맞췄는데 첫 번째 라운드 이후로 맞추시질 않은 분이 계신데 아, 아쉽게도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 견자이님이 다음 라운드에서 우선권 획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야! 나 영어, 뭐야? 영어도 네 글자로 적었는데? 아, 누구는 이렇게 쓸데없는 걸 적었지만 틀렸어요, 예. 아, 그래요? 그거 무슨 뜻인 줄 알긴 하죠? 오. 자, 그러면 5번 문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아, 이번 문제는 8만원 기부예요. 점점 세져요, 이거. 와, 대박! 빨리 맞추시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센... 네. 유이한 카드 게임에서는 5장을 모으면 승리하게 되는 엑조디아라는 카드군이 존재합니다. 다음 중 엑조디아의 파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1번, 봉인된 자의 오른쪽 팔. 2번, 나의 익신용 구체형. 3번, 봉인된 자의 오른쪽 다리. 4번, 경류장. 5번, 봉인된 엑조디아. 4번! 아, 럭키님 아쉽지만 예, 이번 문제는 견자인님 먼저입니다. 아, 참. 뭐야, 저기 있어, 잠깐만. 자인 누나가 누른 거 맞아? 내가 눌렀어. 아니, 누가 누른지. 어떻게 누르냐? 이게 딸이야, 나 설명이 돼요, 이게. 아, 뭐? 안 누르시면 제가 대신 눌러드립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찍으세요. 그래도 맞춰드릴게요, 제가. 아무거나 찍어. 4번! 아무거나 찍으면 돼. 4번, 경류장. 아, 정답 드리겠습니다. 아! 에? 와! 역시 견자인.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맞추네? 진짜? 대박이다. 아, 8만원 기부. 아, 싫으신가요? 아니, 이유를 네. 설명을 해줘야죠. 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견자인님이 말씀하기에 다 정답이에요. 아, 그치? 5명인데, 5명인데, 그치? 분유의 말을 저희가 이거 방송 시간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견자인님이 9시로 한다, 그럼 9시인 거예요. 아, 견자가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사회자분 너무 친절한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친절한 거 같아요. 맞아, 진짜. 모두 골고루 기뻐하는 마음 너무 좋아요. 아, 견자이님이 예, 이렇게 해서 8만원 기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견자이님.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도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 그럼 다 다음 문제까지 드릴 수 있는데. 아, 참을까요, 이건? 아, 다음 문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어떻게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10만원이고요. 네. 아, 신나봐. 10만원이라고? 예, 10만원이라고. 오늘 10만원 벌지 못했는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전문 장비가 없이도 개인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개인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 플랫폼 역시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어디일까요? 1번 아프리카, 2번 트위치,
3번 팝콘 TV, 4번 유튜브, 5번 스팀. 정답. 아, 죄송하지만 전자인님이 우선권이에요. 아, 우선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답. 예. 트위치. 아, 아쉽게도 이게 문제를 내신 분이 0828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아닙니다. 캐나다 기준이기 때문에 아 출제자분 제가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거든요. 기준이 기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한국이 맞습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트위치 트위치 코리아 있잖아. 당연히 트위치죠. 당연히 아니 나왔다 정답이잖아. 아 이 영상 유튜브 올릴 거 아닌가요? 3번 박권! 4번 박권 TV! 아 저 확실한가요? 박권 TV 확실합니다! 아, 그럼 0828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예, 출제자 의견 들어봤고요. 아 그러면 견차이님 마저 풀어보시는 걸로. 저 2번 트위치! 2번 트위치.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가장 많은 거 1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위치 한 표, 지금 팝콘 TV 한 표예요. 팝콘이 어딘데? 나머지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정답. 6번 두유 TV. 6번 두유 TV. 그러면 마지막 럭키님 어디 투표하실 건지? 아, 전 당연히 트위치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 트위치 누르신 두 분이 정답인 걸로. 아니! 아니,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아 진짜 너무 부러운데. 아 너무 부럽네요. 아,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자연이랑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발전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 분발하세요. 또 우선권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받아가실래요? 아 저요? 풀이에요.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예, 우선권 받아가실래요? 아,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조금 드릴게요. 다들 많이 부러워하시니까. 아,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아, 드리겠다. 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부러워하시는 아. 분들한테 양보를 조금 하고. 예. 네네. 아, 그러면 다음 문제. 예. 이거 출제자가 있으신 분인데 다음 보기 중 우결 커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견자이 대 0828. 2번 럭키 양노을. 3번 코아 오요. 4번 김규식 양아지. 5번 류미. 야, 너... 아. 답이 두 개인가요 이거? 잠깐만 답이 두 개거든요 이거? 그 네, 답은 실제 답은 예 답은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네 답은 하나입니다. 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결 커플이 하나 늘었나 보네요? 어 이거 남남 커플도 인정인가요 우결? 남남 커플이 있어요 여기? 남남 커플 아니요 그 당시 때 여자였어요. 아, 그 당시 때 여자였다고요. 그가 아, 그 남자인 줄 모를 때니까. 그럼 여자로 인정해야 돼. 맞죠. 여기 폐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 정답이 많아요. 정답이 두 개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정답이 두 개인데? 아 정답이 두 개잖습니까. 정답이 두 개인데 어떻게 인정되죠? 이건 아니, 출제가 잘못됐다 폐지. 어떻게 앞에 류미하고 점점점이 왔는데 다들 알아먹냐고. 그러니까 류미 점점점이었는데.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투수를 다 이해했어. 아 웃겨. 아니에요 정말. 아, 이름은 너무 아쉽네요. 웃으신 분들 예, 다음 문제. 예. 예, 다음 문제 20만 원 기부고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와 진짜 너무 미쳤다. 너무 신나. 아 너무 행복.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와. 그럼 내가 미리 눌러줄게 그러면. 야 기부 딱 돼. 통장으로 바꾼다. 오케이 달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식물계 은행나무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으로 생명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무려 문에서 은행나무 단 한 가지로 나뉘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식물입니다. 일례로 인간하고 멍게는 같이 그 척사동물계죠. 그러니까 인간하고 멍게 사이 수준의 그 은행나무 하나만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단 하나 존재하는 견자이의 생일은 며칠일까요?
어? 어? 정답! 예. 4월! 4월? 4월 1일! 4월 며칠? 1일! 1일? 아 4월 1일 맞나요? 아 아닙니다. 마르저리란 아니에요. 소리예요. 짜잔! 정답! 아 야, 정답 먹긴 했네. 네. 아 당연히 자이언이니까 4월 2일! 4월 2일! 아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 아, 아 정답! 정답! 소아님, 예. 4월 42일! 4월 40일! 아 비슷한데 틀렸어요. 4월 40일은 언제요? 아 이 문제 정답 아시는 분 있지 않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 그 버튼 좀 대신 눌러주실래요 코아님? 아 저 이거 명령어 다 하나 아, 예, 찾았거든요? 대신 좀 눌러주세요. 예. 얼른 좀 그냥 눌러줘요. 예. 아니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빠리빠니 그러면 물어볼게요. 며칠? 에 설마 우결하는데 설마 알아야지 모를까? 이거 알아야지 이거는 모르면 아, 진짜 심했다. 아 지금 뽑기꺼댕 싸우고 계십니다. 예, 뽑기꺼댕도 인정해드려요 저희는. 어? 그 견냥이의 생일은 당연히 알죠. 4월 4월? 4월? 설마 설마 야 저 정도면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야 4월 28일입니다 아 4월 28일 맞나요 정답?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야 역시 원가인님도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0828님이 먼저 맞추시는 바람에 맞추시질 못하기 때문에 예, 견자인님도 정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야 아이고, 네가 내 생일인데 내가 모르는 게 멍청한 거 아니야? 야 내 생일인데 어떡하는 거 맞추시고 싶었는데 아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다 걱정 마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진짜 네. 아니 얼마나 너무 아름답냐 정말 와 짱짱이고 야 대박이다. 아, 견자인 아, 이거 럭키님, 럭키님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던데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아니, 아니. 여러분들, 기분은 그렇게 막 남한테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가 방금 한 게 등 떠민 거야.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등 떠밀었다니. 거의 저 정답을 맞추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 정답을 맞추셨잖아요. 그 본인 선택했잖아. 아니. 진행자님. 네. 진행 이거 유튜브 조회수가 기부 금액보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아 여러분들 그런 받았지. 그런 민주주의적 아 그런 자본주의적 발상은 좀 옆에 치워두고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예, 아니 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기부 금액이 다들 얼마신가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아 코아 11만 원에 구독 티콘 한 장입니다. 아 11만 원에 구독 한 장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20만 원에 구독. 20만 원. 에 구독 한 장 그래. 럭키님이 얼마죠? 저 하나 맞췄는데. 아까가 13만 원이었나? 12만 원이었나? 13만 원. 예. 그러면은 네. 예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시죠. 견자이님이 지금 얼마신가요? 38만 원. 와. 야 이거 30만 원 조회수 몇 나와야 되냐? 조회수 왜 나와?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너. 네? 야. 아 어제 슬픈 일 있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톤이 낮으세요? 아 방금 약간 살이 걸려가지고 기침하느라. 네네. 아 마이크 끄고 기침하라고 있었거든요. 아 기부가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네? 어. 뭐라고요? 뭐가 싫어요?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죠? 예, 기부. 기부를 왜 싫어하죠?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여기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눈알 반대짝으로 되어 있는 지금 저 친구가 굉장히 거슬릴 뿐이지? 맞아 맞아. 아, 물론 우리 4명 합쳐서 거의 100만 원이 다 가까이 돼가는데 그럼 너무 신난다. 그럼 너무 신나지. 아 다들 좋아서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아 그리고 좋아요. 이쯤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왜 저는 기부를 저 같이 하는데 이거 컨텐츠에서 기부를 안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 하려고 100만 원을 이미 기부를 하고 왔어요 저는. 컨텐츠 하려고 이걸 100만 원 미리 기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문제가 아 주관식이네요 또. 추리소설을 작성할 때 참고하게 되는 녹스의 10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쌍둥이는 등장하면 안 된다라던가 뭐 말도 안 되는 트릭을 쓰면 안 된다던가 작가와 독자의 추리 대결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을 주기 위한 규칙 같은 건데 어 그렇다면 코난은 왜 그따구가 됐을까요? 뭐 이거 누가 냈는데? 뭐야 이게 누가 됐을 것 같아 이 바보야. 아 익명입니다. 이거 익명이에요. 뭐 익명이에요. 아 그럼 익명이에요. 익명으로 표시한 본인 아닌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익명이에요. 예.
저런 고크로 병신 같은 질문을 유미 말고 못 내는 건데? 무슨 소리야? 나 여러분들 다 냈을 수 있어요. 아, 나 문제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으셔도 예. 문제가 뭐였지? 난 코난이 왜 그랬는지밖에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그것만 아시면 돼. 어차피 정답자는 견자인님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 아. 견자인님 뭔가 적었다. 그럼 그것 때문인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적으세요. 견자인이 뭐, 빨리 적으셔야 돼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받았습니다. 앞에 놨어, 나는. 앞에 내. 와. 자, 정답.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예, 빨리. 그냥 이거 그러면 일단은 정답 미리 예. 외치고 가죠. 정답 견자이님이죠? 네, 예, 견자이님 거만 확인하면 뭐 딱히 필요가 없죠. 예. 어, 옳다, 옳다. 아, 견자이님께서 예. 아 마님께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어서 예. 아 이거는 코난이 아니라 그 소년탐정 다른 쪽인데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견자이님이 그렇다고 하신다니까 예. 견자이님이 무려 그렇다고 하신다는데 김연일이든 코난이든 예. 맞지? 맞지? 여러분들 의의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거 정답이다 싫으신 분? 아 전혀 없죠. 요거는 정답이 맞죠. 아 근데 저건 맞는 말이라서 제가 할 말이 없네. 아니 그건 맞지. 방금 때문에 웃기려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도 너무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아, 근데 예, 다른 사람들도 정답을 맞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견자이님이 이미 맞췄기 때문에 한 명만 맞출 수 있어요. 문제가 아쉽게도 아 너무 한 명만 맞췄지. 하나 시스템이 없네. 아 그리고 말씀이 늦었는데 이번 문제는 15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얼마였죠? 38만원. 저 제가 기억합니다. 38만원이었습니다. 38만원이었어요. 예. 아 그럼 얼마 53만원인가요? 아 단독 선두시네요. 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53만원. 야 아, 감사합니다. 53만원.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힘이 없으시도 괜찮아요? 어 견자이씨? 그럼요. 아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아 저 좀 전에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예. 김전일 옷 하나 갖고 김 그 예. 이응 받침 했었어요. 그게 참 네 아, 기분 더러워져가지고 네 제 손가락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기분 나빠졌어요. 네 그게 다예요. 기분 진짜 더럽네요. 그럼 그딴 오타를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좀 많이 기분이 나빠 보이시는데 아 지금은 축제의 날이니까 좀 더 기분을 좀 좋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대박 대박 나빴네. 아 여러분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 어, 벌써요? 아, 벌써? 너무 아쉬워요 진짜 어떡해. 아 기부가 많이 부족하셨나봐요 여러분들. 아 이게 기부는 위해서? 저희가 네. 컨텐츠 끝나고 아쉬우니까 그 알아서 저희가 네. 알아서 저희가 아, 알아서 할게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번 문제는 기부 바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너스로. 오! 오. 기부 자신이 바꾸기? 가진 금액하고 남의 금액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0828님이 자기가 더 기부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야? 많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 견자이님한테 그걸 딱 거시면은 견자이님이 적은 금액으로 맡기고 0828님이 53만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저 버튼 누르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되게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누르는데? 문제가 지금 문제가 그러면은 기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뭐예요? 복선이에요? 뭐야 이거? 복선인가요? 이거 기분 가장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누구야? 누구죠? 럭키가 아, 내가 제일 낮나? 내가 제일 낮아. 너 얼마인데? 걔. 아, 10 몇만 원? 13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어. 10 얼마야? 아, 네가 제일 낮네. 응. 자, 그러면은 예,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10번 문제. 삼국지의 유명 장소 중에는 황충이라는 노익장이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방송한 사람들 중 가장 노익장은 누구일까요? 어? 견자이 님. 예. 저 죄송하지만 이 버튼에 정답이 뜬 거 아닌가요 저거? 아. 네. 아. 어 견자이 정답. 정답이야. 아 근데 화면에 나오네. 화면에 나오네요. 아 제가 아, 말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 정답입니다. 가장 노익장이시죠 견자이님. 네? 공팔이가 아, 제일 노익장 아니었어? 기부 바꾸기 찬스를 획득하셨습니다. 아 근데 아니. 아쉽게도 견자이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딱히 바꾸실 분이 없지 않나. 예, 좀 아쉬운 아, 상황인데. 예. 아 바꿀 사람 있습니다. 네네. 아 누구요? 예, 있으시답니다. 예, 제 바로 이제 옆에 계시는 어 제 옆에 계시는 류우미님이요. 예.
예? 아 역시 맞죠. 아 그렇네. 아 맞네 맞네. 아니 본인도 그게 바꾸는 대상이 빠졌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니까 그 노래 없잖아. 루미가 있잖아. 어 옆에 계시는 루미님이 이렇게 혼자 외로이 계시는 걸 보니까 전 참가자가 아니잖아. 아 이거를 기부금을 이게 좀 우리가 좀 같이 문제를 풀었던 거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근데 애초에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 MC를 제외하고 나서 저희끼리 바꾼다는 그런 멘트를 하셨으면 저희끼리 바꿨는데 그런 말을 안 하셔가지고 본인도 포함 아닌가요? 맞지 맞지. 이번 달 수익이 300만 원이 안 나왔는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편집자 빼면 50만 원이 남았는데 나 그렇게 할게요. 50만원 기반산 못 먹고 살아요. 아니 그렇게 참가자 중에 해야지 양심껏. 나한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저를 어찌 오지 마세요. 좋은 기회이잖아요. 아니 기분 나쁘시네. 그러면 이거 그러면 동등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투표로 찬성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찬성하는 사람 벨 앞에 있는 벨 누르시고 찬성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벨 누르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무수히 많은 찬성. 와 유미 씨 축하드립니다. 유미 씨. 이게 미친. 이게 뭐야? 이게 또. 오메데토. 저 안 돼요. 저 진짜 돈이 없어요. 저. 아니 근데 사람이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니까. 그럼 아니, 말을 했었잖아. 참가자 중에 기부 바꾸기 했었잖아. 기부 바꾼다고 했었잖아. 근데 MC도 참가자 했잖아. 빵만 원이야. 바꾸면 말이 안 되잖아. 유미 씨 이쁜 합방에 참가했어 안 했어요? 아 그럼. 정말이죠.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 경매 같은 거 할 때마다 유재석이 진행은 했지만 유재석이 그 경매 목록에 안 올라갔니? 어? 이미 하고 왔잖아요 저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아 오늘 아 오늘 기부했으니까 더 이상 기부 안 해도 된다. 난 아니 그건 아니죠. 안 봐서 모르겠네. 기부는 그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럼 그럼. 아 일단 코아야 너 진짜 너 되게 역시 머리가 좋은 친구 맞구나. 당연하지. 아, 우리 코아가 이럴 때 대단해져. 이게 평소에는 얘가 약간 멍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약간. 야 어디 갔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머리가 갑자기 잘돌아. 나 뭐지? 자꾸 승천해 뭐지? 목폭이야? 목폭이야 뭐? 야 뭐야 어라 조상님들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릴지도? 유미씨가 평생에 5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50만원 기부하면은 뭘 먹고 사냐고 했잖아요. 뭐야? 행복한 마음. 위험한 초대도 재밌겠다. 행복하면 돼요. 기부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됐네요. 유미 씨가 본인은 뭐 먹고 사냐고 했는데 유미 씨가 아까 본인은 뭐 먹고 사냐 했는데 그 기부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게 많아지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 맞다 맞지. 맞아. 자신을 희생해서 기부를 하는. 아 그럼 좋습니다. 기생을 누가 하루에 150만 원을 써. 그런 경우는 누나나 기생을 150만 원을 써. 아 이제 또 올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따뜻한 마음을 구매하시네. 아이고 참. 지금 더워서 걔네 폭염 추위였네. 따뜻한 마음을 어디서 더 구매해요. 야, 따뜻하다 따뜻해. 잠시만요. 그럼 유미님 기부 안 하실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기부? 하기 싫어요? 진짜 좀 빠르봐요. 하고 싶어. 할게 걱정 마. 아 그럼 결정 났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해피엔딩. 야 그럼 뭐야 자이 누나는 아쉽게 기부를 못하네. 아 정말. 근데 나는 이번 달 후원 금액 전액을 다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의미가 있고 우리 류우미님 또 이번에 기부 더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시겠어요. 자이님 날라가실래요? 이게 약간 뜻을 약간 함께한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야 폭주까지 터지네. 기쁨의 폭주. 너 되게 이쁘게 터진다. 사망하네. 어쨌든 야, 기쁨의 폭주기 터진. 어쨌든 좋은 취지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지만. 아, 네, 자 그러면 뭐 전부 다 기부를 해야 되긴 하네요. 그쵸 뭐 자이 누나 빼고 아 자이 누나도 하는구나. 나는 이제 따로 또 원래 개인으로. 하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아 류미 좋겠다. 왜 말이 없어지네 애가. 아 너무 갑자기 뭔가 갑자기 왜 시무룩해지지?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서 그래. 아니 근데 초반에 문제 내실 때 텐션이랑 지금 텐션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서 기분 나쁘신 거 있으세요? 아, 녹화 끝났잖아요. 녹화 끝났으니까 녹화가 끝나요 정말이에요? 저 아직 하고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모든 석방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